민우야 나도 98이거든? 근데 아직 졸업 못하고 취업도 늦어지고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야. 너는 슬럼프 같은 거 온 적 있어? 어떻게 극복해? 나랑 동갑이군. 그래 나랑 동갑이군. 근데 제 친구들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직까지 저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를 자리를 잡지 못했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왜냐면 어쩔 수 없어. 그게 뭐 어쩔 수 없는데 졸업을 못하고 취업도 늦어지고 라는 거는 이거를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나는 학교라는 명분이 있고 취업이 늦어지는 건 그만큼 준비 기간이 조금 더 생기는 거라 생각하고 뒤처지는 기분이 아니에요. 조급할 필요 없어. 마이 페이스. 비교 따윈 하지 마. 삼촌이 달려도 괜찮아. 마이 페이스가 괜히 그렇게 나온 노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뒤처지는 기분이 느껴질 때는 또 이제 우리 노래를 틀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자면은 뒤처지면 뒤처지는 대로 천천히 가세요. 뭐 목적지가 굳이 같을 필요가 있나? 뭐 가는 길이 굳이 같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럼프 같은 거 온 적 슬럼프 같은 게 오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슬럼프가 왔다 그건 뭔가를 하기 싫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렇겠죠? 근데도 해야 하는 게 있고 뭐 그만둬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뭔가 그냥 그만둘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만나보구나 가라 이제 하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화이팅!